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워낙 다채로운 이슈들이 시장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나름의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운트곡스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42,000달러를 반납하기도 했던 비트코인은 42,000달러 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시세가 엄청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동평균 두 개 모두 상승하고 있고 RSI도 강세 상황을 보여주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기대감의 근원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현물 ETF 이슈와 관련해서 전폭적인 방향 설정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레이스케일이 3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 제출 데드라인이 12월 29일인데 SEC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이번에 또 제출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그레이스케일 이사회에서 사임했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확실히 분위기는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내년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코인텔레그래프가 내년에 성공할 수 있을 만한 크립토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기본빵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종목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외 크립토 미디어들도 그렇고 유명 분석가들도 그렇고 리플 XRP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소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XRP를 누리고 있는 최악의 악재 소송 이슈는 당분간은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술적인 패턴은 중립적이면서도 기대감을 안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임원급 회원 이상으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친목, 멘탈 케어 공간으로서의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서로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 전체 공개 영상에서 직접 언급드리지 못하는 내용들과 관점들을 멤버십 라이브에서는 공유를 하는데 서로 의견을 더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과정을 바라보면 집단 지성의 힘을 느끼게 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초보자분들은 실제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아쉬운데 또 저렇게 바라보면 기대가 되는 것 다름 아닌 비트코인의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뭔가 굉장히 어질어질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꽤나 의미 있는 상황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 채권 상환 이슈로 인해서 장중 42,000달러를 일시 반납했던 비트코인은 현재 42,000달러 중반을 오르내리면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7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52%대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는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고점에서 매수세가 많지 않다. 저점 매수자가 있긴 하지만 이미 강세장이 형성돼 있고 매도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범위에서 매수자는 많지 않다. 기관도 연중 최고치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서 여차하면 4만 달러 부근까지 추가 하락 이후에 리테스트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폭적인 강세 관점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분석가 요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은 2024년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좋은 시간들이 매우 기대된다. 이렇게 내년 상황을 낙관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뒤에 5만 4천 달러 돌파 이후 9만 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엄청 흔들리는 것 같지만 주간 차트에서 포물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묻지마 강세론자로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 강세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강세장에서 저항선 돌파 이후 강세 랠리를 펼쳤는데 지금 딱 저항 돌파를 해준 직후의 상황이고 앞으로 10만 달러를 거쳐서 50만 달러, 결국에는 100만 달러까지 나아가게 될 거라는 점이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상황은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크립토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은 이번에 비트코인이 4만 2천 달러를 일시 반납한 게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세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단기 하락하면서 4만 2천 달러를 반납한 것은 단기 보유자들로부터 나온 매도 압력이 주요했다. 자체 집계 데이터를 보면 보유기간이 90일이 넘지 않는 단기 보유자 집단의 거래 활동이 이번 급락 기간에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단단함을 뒷받침해주는 이슈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이번에 CNBC가 여러 업계 전문가 멘트를 인용하면서 1월 승인을 시장에서는 낙관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SEC와 신청기관들의 논의에 있어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여러 방면으로 포착되고 있다. 올해 가격 급등을 이끈 주요 호재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주요하게 꼽히고 있는데 다만 현물 ETF가 출시되더라도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 성격의 자산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컨설팅 기업 코브 파이낸셜 플래닝의 벤 스미스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면 사람들이 더 쉽게 비트코인 투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특히 위험 자산 투자를 선호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1%에서 5%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소 밋밋한 멘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맥시로 꼽히는 팀 드레이퍼가 내년 비트코인 25만 달러 전망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맥스 카이저가 해시레이트 상승 상황을 거론하면서 비트코인 40만 달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크리스마스 당일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초당 544 엑사해시를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 수준의 채굴 해시레이트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해시레이트가 높다라는 것은 채굴자가 다음 블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굴 경쟁도가 심해지면 채굴 비용이 증가하고 이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로 연결이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 히에가 내년에 성공할 수 있는 크립토 5가지를 선정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크립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주간 차트를 보면 43달러 부근에 20주 지수 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RSI가 과매수 영역에 있어서 잠재적인 추세 변화를 보여준다. 이게 빠지게 될 위험성은 높지만 가격이 후퇴하더라도 저가 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솔라나는 95달러 부근에서 작은 저항이 있지만 여길 잘 지지받으면 다음 목표는 143달러, 여기도 극복할 경우에는 200달러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반면 봄세력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20주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66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이건 트레이더가 저가 매수를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RSI가 마이너스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어서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가격이 66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55달러까지 하락할 수가 있고 이후에 50달러 부근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폭 조정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정된 것은 OKB입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 토큰이 2021년 최고치를 넘어선 몇 안 되는 토큰 가운데 하나이고 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들은 지금 59달러에서 38달러 부근에 자리한 저항선 위로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80달러에서 1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곰세력이 54달러 밑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성공하면 38달러 아래로도 후퇴가 가능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폭등세를 확인한 인젝티브를 꼽았는데 인젝티브는 2021년 4월 최고치인 25.3달러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상승세로 인해서 RSI가 심각한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고 이건 단기적으로 랠리가 과도하게 확장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서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곰세력은 첫 번째 강력한 지지선인 25.3달러까지 끌어내리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근에서 매수세가 달라붙게 되면 43달러를 거쳐서 50달러 수준으로 급등할 수가 있다. 반면 가격이 25.3달러 아래로 빠지게 되면 20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14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폭등 이후의 조정 가능성,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이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입 타이밍 설정에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꽤나 주목도가 높아진 종목을 꼽자라면 폴리곤, 매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알리는 폴리곤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대칭 삼각 패턴을 돌파하기 직전이다. 주간 캔들이 0.96달러 위에서 유지된다라면 매틱은 1.7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폴리곤은 1달러를 돌파한 상황이고 지금 수준에서 주간 종가가 잘 이뤄진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도 아예 대놓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 가운데 하나라면서 매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틱은 가장 저평가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0.5달러에서 많은 물량을 매수하지 않았는데 1달러 미만의 가격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만간 상승장에서 쉽게 두 자릿수 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 전폭적인 전망까지 함께 곁들였습니다. 이미 주간 차트 상단 저항을 돌파한 상황이어서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덜컥 들어가지 마시고 추가적인 리서치 꼭 빡세게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거듭해서 강조드립니다. 우리의 리플 XRP의 경우에는 지금 참 어려운 흐름,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일간 차트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7월 이후 XRP는 일간 차트에서 대칭 삼각 패턴 안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이도저도 아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름의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립 패턴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방향 돌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0.82달러 가능성, 추가 후퇴를 할 경우에는 0.55달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XRP의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비인크립토는 XRP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암호화폐 고래들이 대규모 축적을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XRP 고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2억 2,3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XRP 3억 6천만 개를 매입했는데 이런 상황은 통상적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다소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데이터들 이어지고 있고 죽으나 사나 내년에는 1심 재판 결과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 홀더분들은 함께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래서 우리의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이슈들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의 최대 관심 포인트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 지금 12월 29일이 신청서 수정 최종 데드라인으로 제시가 됐고 이후에 1월 10일 전후로 최소 몇 개 내지는 동시다발적인 승인 가능성,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월가 전통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어서 시세도 시세지만 비트코인 전체 역사에 있어서 전환기적인 이벤트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2월에는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대규모 업그레이드 덴쿤 하드포크를 2월 말에 메인넷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는 원래 올해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술적으로 워낙 복잡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2024년으로 지금 일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덴쿤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확장성 업그레이드를 위한 EIP-4844, 가스 수수료 최적화, 네트워크 보안 개선, 이런 여러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대규모 업그레이드입니다. 특히 EIP-4844가 적용되면 이더리움 레이어2 수수료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도약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진짜 엄청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이나 4월에는 러시아가 비트코인 법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두마 금융위원장인 악사코프는 2024년에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을 발표할 것이고 3월이나 4월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로 입장이 정리된 상태여서 러시아의 이런 변화된 모습이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즈음에는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120일 정도만 지나면 네 번째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과거의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은 2025년 하반기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에는 또 리플 소송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벌금 합의와 관련된 이슈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양측의 입장 정리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리플은 법원에서 끝장을 보겠다라는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서 일단 1심 재판이 배심원 평결까지 가게 될 경우 지난 7월 약식 재판 결과 수준으로만 1심 재판 판결이 등장해 줄 경우 아마도 시장은 꽤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1심 최종 판결 시점은 물론 유동적이지만 적어도 3분기 전후 시점에서는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이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역시 거의 100%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에 따라서는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 전후로 승인될 가능성을 90%로 제시하면서 이럴 경우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쯤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그 다음으로는 솔라나 ETF 등 알트코인 ETF들이 잇따르는 상황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